Nice Game TV.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네, 여러분들 태권 스트라이크 시즌 2 3사전에서 결승전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왔지만 바로 전팀 전상현 선수와 세인트 최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지난 시즌과 다른 어떤 우승자 나온다라는 점과 그리고 쌍카포야로 과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그동안 뭐 유세 대회를 많이 보셨을 텐데 쌍카포야가 우승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실. 만약에 오늘 우승하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태그2에서 사실 카포에라 조합이라던가 네. 쿠마 조합 정도는 사실은 좀 우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캐릭에 좀 혜택을 좀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철권이랑 캐릭은 사실 너무 이제 풍신류가 좋았고 사실 그다음에 뭐 밥이라던가 뭐 지금 세인트 선수가 하고 있는 근데 세인트 선수가 원래 밤주가 사실 아니에요. 간유저거든요. 간유를 했을 때 간유 사실 간유는 이제 2007년도 DR이라고 그때 한번 또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때는 최진우 선수가 또 실력이 그렇게 또 뛰어나진 않았고 이제서 좀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캐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카포에라가 우승을 할 캐릭 이제 성능도 됐고 전상현 선수도 그에 걸맞는 이제 좀 파일럿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보시면 되지만 세인트 선수 역시 이제 간유로 이제 고생을 했다가 밥을 만남으로써 세인트 선수 역시도 우승을 할 때가 됐다. 뭐 그럴 이렇게 만한 이제 실력들이 둘 다 됐기 둘 다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이라든가 캐릭적으로 봤을 때나 그러니까 좀 캐릭이 그러니까 가끔 이제 격투 게임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능, 그러니까 파일럿이 먼저냐 이제 캐릭이 더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두 선수 다 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누가 우승하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나 기대가 되고 전팀 전산 선수가 우승하던 간에 네. 뭐 세인트 최진 선수가 우승하던 간에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경기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그럼 네. 결승전에 앞서서 양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첫 번째 선수입니다. 전팀 전상현 선수가 오늘 5대5 가르마 아니네요. 네. 아, 오늘 가르마 정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상현 선수
정말 가장 좋은, 아까 전에 말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의 성능과 파일럿의 성능, 그리고 이제 기획까지도, 예, 딱 3박자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물론 결승이 올라서긴 합니다만, 이 전 선수는 좀 약한 선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기권했던 샤넬 선수라든가, 어. 그리고 이제 지금 3등을 했던 김현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선수가 잘 뭐 한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실력이 뛰어난 것도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런 대진을 자기가,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자기가 이겼죠. 그러니까 아, 이겨서 갈라낸 그런 것들이 맞춰져서 결승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우승자들은 운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철권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럼요. 그런 국가를 봤을 때 에디가 우승했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그 역사를 만들 수가 있을지! 전티 전상현 선수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멋있어 홈보이 네. 근육 보세요 얼굴. 와우 저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저 선수가 뭐 럭비 선수 정도로 어깨도 뭐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를 상징하는 인간 오라우탄 네. 네 바로 세이트 최지루 선수입니다. 최지루 아. 선수는 정말 뭐 예전에 이제 과거에 뭐 태킹 크래치나 이랬을 때 저랑 같이 뭐 지방 출장 다녔죠. 아 그렇죠. 아예 그 정도로 막 정말 고생 많이 한 선수예요. 뭐 얼굴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고생의 기운이 요번 결승 반드시 이겨야 될 선수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4강전에서 아쉽게 네. 정말 아쉽게 전티 전상현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복수의 기회를 얻었고 그 복수의 기회가 바로 결승전 무대란 말이에요. 세인트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변수가 뭐냐면 자기 카포레드 진 적이 없대요. 근데 한번 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상현이에요. 그게 전상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티 선수가 부각이 되기 전에는 항상 미스티 선수, 그러니까 미스티 1인 체제였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미스티 선수가 아리켜진 전상현 선수가 미스티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빼고 어떻게 보면 좀 일체형으로. 그렇죠.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딱 캐릭터로 봤을 땐 내가 질 리가 없는데 한번 진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걸린다? 굳이 걸린다. 하지만 네. 판수가 많으니까 내가 이긴다. 요런 생각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 세이드 최준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양 선수의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기 전상현 선수의 결승 진출 과정 한번 볼까요? 이재민 선수에게 한번 패배한 이후로는 네. 전승이에요. 게다가 지금 만나온 선수들 보세요. 네. 와, 배재민, 최진우, 뭐 이기호, 이재민, 김무정. 만만한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상현 선수가 패가 있다는 이재민 선수도 어쨌든 밥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고점이 약간, 예, 뭐라면 걸린다면 약간 흠이라면 흠이고. 뭐 배지민 선수, 뭐 정원 선수, 뭐 이긴 선수들 보면 거의 깔끔하고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그 네. 위기가 16강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티 전상 선수 만나봤고요. 자, 세인트 최진우 선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근데 민정 선수한테 패배를 했었죠. 아, 패배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전상 선수에게 4강전에서 패배하면서 최종 진출전에서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김현진, 배재민 이런 강력한 작년에 눈이 마주쳤던 선수들한테 다 승리를 했다면 좀 새롭게 등장한 전상현 선수랑 민정현 선수한테 패배를 했다는 또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얼마만큼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상대를 준비해왔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구전 5선승제로 펼쳐집니다. 구전 5선승제 굉장히 뭐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또 많은 게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3위 오늘 경기한 3위 한 사실 김현 선수도 마지막 라운드 졌다면 또 모를 수가 있는 게 철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3, 4위전이 구전 네. 5선승제였으면 또 모르는 네. 거였어요. 사실 선수들이 사실 뭐 전승이니 뭐 2대0이니 하지만 라운드까지 만약에 세밀하게 좀 보자면 정말 그렇게 쉽게 올라온 선수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3, 4위전 3대 0이었지만 뭐 돌이켜 본다면 2세트 3세트는 3대 3대였거든요. 그렇죠. 그 한 세트 한 라운드만 또 무릎 선수가 가져갔더라면 또 경기 항상 달라지는. 그렇죠. 이게 바로 격투 게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됐습니다. 와, 바로 결승전입니다. 1세트부터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어땠죠? 아,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쌍카포에 바로 갈류바 뭐 캐릭 명확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무한맵인데요. 오히려 사실 무한맵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카포에라 상대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카포에라의 장점은 벽에서 내가 벽에서 몰아나서 이 친구를 한 번만 건드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설레임에서부터 패배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무한맵이면 사실 그냥 쿨하게 강해서 돌아와라 이게 되거든요. 되죠. 네. 갑니다. 첫 번째 세트 첫 라운드에 무한맵. 네. 학교에서 펼쳐지는. 그렇죠.
아 육중해요 몸매. 간유는 뭐 일본에 있는 이제 형님 느낌이죠. 아 캐릭터. 네. 어 선수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선수 닮아갑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들어가고요. 자 찍기 예상하고 어퍼에서 루피에서 버기장타. 딜기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깔끔하게 일단 넣어주고 좋아요. 바닥까지 두고요. 패턴 거는데 여기까지 맞아주나요? 자 옆으로 어렵죠? 바꿔야 되는데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요. 네. 자 사장님 등장했죠? 아 멋있어요. 네. 컬러풀합니다. 네. 제 케이지 녹색 좋아하는데. 어. 네. 자 촉. 과거에는 저 초리하는 기술이 사실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어 줄였거든. 네. 그 기술 이제 각오 얘기고 양잡. 야 잘 들어왔어요. 자 콤보 무리하면 되는데요. 끝나네요. 정사이즈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1세트 1라운드에서 기분 좋게 네. 시작하는 세이트 최진우 선수. 하지만 저 양잡이 어떻게 보면은 좀 와 나기보다는 한 번 좀 이렇게 인사 정도? 푸나 못 푸나 좀 예 그런 것 같았는데 정사 선수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야 좀 밀치기 잡기 들어가고 잡기는 이제 저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른잡 왼잡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잘 찍어야 됩니다.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자 바로 캐릭 바꿔주고요. 네. 크리 같은 경우는 발이 짧아서 야 양잡 자 추가 데미지 주고요. 전투선의 또 네. 기술이죠. 그렇죠. 리커버리 에너지 깎고요. 어퍼 맞지 않고요. 다시 한번 어퍼 아단 스리 짧았어요. 발이 굉장히 짧아요. 간유가 키워드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간이 패션가가 좋아요. 팬티 하나 걸치고 네. 선글라스 꼈어요. 그렇죠. 자, 팽이치기. 어, 근데 끄자락으로. 자, 박치기. 밀치기까지. 좋습니다. 어? 한 번 더. 첫 번 하다. 어퍼. 여기서 다시 전상현이. 아, 들어갔어요. 아, 그만 잡았다. 게임 야, 빌바비하고. 아, 이거. 이번 전상현. 저거 들어가서 몰랐는데. 제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전상현이 역전 잘한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정상 아 진짜 이게 아깝네요. 자 잡기 세인트 선수가 지난주 경기에서는 잡기를 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앉을 생각합니다. 아예 앉아있어요. 잡기 앉아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세인트 불 올랐는데요. 자 이게 98 콤보거든요. 어 포기하고 아 나보 앉을까봐 어 리셋해서 욕심쟁이죠. 그런데 네. 바로 바꿔주면서 네.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저거 계속 맞았거든요. 자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알 텐데요. 네 세인트 입장에선 전성에 노리고 있죠? 자 이건 오 자 알죠? 넘어뜨리고 오 한 번 더 추가타 못 바꿀게? 자 이거 콤보 아 그쵸 아, 힘들죠? 하단 맞고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이거 시간 때울 겸 놓지 말랄 겸 이쁘 레스 끝나네요. 한 방 끝납니다.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가죠. 3대0 세인트 최진우 선수예요. 아 그 콤보 전성현이 역전 잘하는데 그 콤보만 맞았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게 사실 철권의 경기를 자세히 모든 스포츠가 다 e스포츠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철권은 상대방의 실수 한 번이 정말로 정말로 마이너스 요소가 되거든요. 아까 그 두 번째 라운드에서 공중 콤보 네. 성공했더라면 전진 그렇죠. 전사 선수 가져가는 거고 흐름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쉽게 지금 전진 전사 선수 네. 머릿속에는 남아 있겠네요. 근데 커맨드가 아래아래 오른발로 알고 있고 저게 좀 커맨드가 힘들어요. 근데 전사 선수가 정말 그러니까 전사 선수의 경기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미스 선수랑 경기를 보면 콤보의 능력이 콤보가 다릅니다. 전성이 그만큼 콤보를 잘 때려요. 그렇습니다. 네. 미스 선수는 심리나 수비 정말 좋은데 콤보가 좀 약한 게 흠이었다면 전성현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온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얼마나 그 게임이 열기가 뜨겁냐면 네. 지금 게임기를 재부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워낙 이 3, 4위전과 결승 1세트가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네. 열 좀 식히느라고 그렇죠? 재부팅하고 있어요. 재부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선수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세인트 선수가 지금 바브로 실수한 건 거의 없고 특히 간유가 키워드로 잡음으로써 그렇죠. 이거 아르마다라고 하는 이제 비리바 공격 딜캐를 이제 막히면 이제 한 21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웬만한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간유로 딜캐를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승전에 명절 때부터 송편 먹으면서 그거 아르마다 막히면 내 딜캐하지 딜캐 이 생각 한 그런 느낌이에요. 내 딜캐한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만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네. 승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이 그렇죠.
자, 이제 잠시 후에 바로 2세트 경기 준비되는 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세트만 두고 본다면 오늘 최진우 선수의 컨디션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약간 공중 콤보 실수도 이렇게 간간히 보였어요. 네. 그것들을 일단 전진 전상에서도 머릿속에 잊고 2세트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 나가겠어. 어쨌든 긴 호흡으로 결승전은 풀어 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자, 전팀 전상요. 오늘은 일단 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오데오 가르마를 포기하고 네. 굉장히 깔끔하게 왔단 말이에요. 저 원래 그 트레이드마크가 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머리 스타일도 뭐 헤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이 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맵. 네, 무한 맵이 펼쳐짐으로써 좀 콤보 실수가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전선현 선수가 역전했던 동선이라 그럴까요? 패턴은 벽이 등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벽이 있으니까 누울 거라고 예상해서 못 갔을 때 아르마다랑 뭐 이런 것들 뭐 그라운드 자세를 이용해서 좀 이지를 많이 걸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근데 희소식이라면 1경기를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무한맵으로 펼쳐지는 확률상 철권맵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한맵이 나올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4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전상현 선수가 1경기를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또 확률상은 있고 반면 최진우 선수에 대해서 입장은 보통 선수들이 1경기를 가져간 선수가 보통 이런 다선승제에서 이긴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땐 최진우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세트를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전팀 전상현 선수는 네. 또 이게 5판 3선제도 아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유리하게 침착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죠. 네. 자, 오늘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금 우승 네. 400만 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철권 스트라이크 이제 세계대로 나갈 수 있는 왕조원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배지민 선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진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최진우 선수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세계대회를 시드 없이 시드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최진우 선수가 지게 된다면 아마 들릴 텐데 자신도 잘 알고 있겠죠. 네. 지게 된다면 배지민 선수가 1사이를 하더라도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어 카드를 또. 네, 레어 카드도 레어 카드인데 제가 보기엔 세계대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죠. 거기 사실 지옥이에요. 무관 지옥이요. 만약에 떨어져서 예선전 하면 네. 그러니까 약간 지지에서 뭐 지금은 결승 올라왔지만 네. 다시 뭐 세계대회 가는 예선을 하라 그러면 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잘하는 선수 한 명이길래 뭐 대회 우승을 잘하는 선수 한 명이 더 편합니다. 그만큼. 대회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선전이 더욱더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우승. 다 떨어졌잖아요. 시즌 1 때 막 유명 선수들 막 저한테 물어봤잖아. 어디 갔냐고. 근데 없거든요. 시즌 2. 예, 지금 잠수 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거 네. 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막 다를 네. 말씀드리자. 혹시라도 지금 네. 박형규 해설이 네.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시즌 3 예선을 지금 참가 점수 받고 네. 이제 예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니 뭐 광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시즌 3 현재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시즌 3 참가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3 만약에 박형규 선수 참가한다. 네. 그럼 뭐 통과할 수 있습니까? 통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기회가 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진이 좀 따르면 가능하다. 네. 아직 현역으로 뭐 아유 뭐 아직 한창이시니까. 네. 오늘 배지민 선수 제가 이기지 않을까? 오늘 정도 선수 경기력에 배지민 선수 지금 아니 오늘 하신 겁니까? 오늘 좀 형편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김현우 선수 되게 잘했는데 이렇게 디스하시나요? 아니 사실만 오늘 밤 네 컨트롤 밑에 따고 받았습니까? 아, 오늘 제가 만약에 배지민 선수 만나서 이기면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뭘 또 그러고 가 동영상까지? 네, 아니 궁금하시면 네. 네. 아니 오늘 배지민 선수 컨디션이 그러니까 김현우 선수는 잘한 게 맞는데 배지민 선수는 반면에 좀 나빴어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게 인터넷 방송이 아니면 저희가 형편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저희는 강력한 방송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강력하게. 저희라뇨. 좀 빼주시고요. 아니, 왜 또. 단독 발언. 제가 배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네. 결승전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예선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애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는 닌 해설조차도 네. 예선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예선이 제일 싫어요, 사실. 그렇죠. 네. 본 게임보다는 네. 어디든 뭔가 정리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흔히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철권의 계급에서 이제 보통 녹단 분들이 있고 노랑단 그다음에 뭐 주황단 빨강단 파랑단 그다음에 보라단 그리고 이제 태켄갓이 이제 아 그렇죠 이제 태켄갓 뭐 트루태갓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면 보통 4강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은 뭐 트루태갓 뭐 태켄갓 뭐 이런 포인트긴 합니다만 예선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강력하신 분들은 보통 알 거 다 아는데 자기만의 세상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테마가 있는 분. 아. 그런 분들 어렵습니다. 대화를 단절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권을 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해설을 할 때 보통 뭐 이게 막히면 매시고 뭐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죠. 근데 이 선수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분권 아저씨처럼 원투 맞으면 사실 제가 이득이거든요. 철권에서. 그렇죠. 근데 분권합니다. 그걸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방가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왜 그런 분들 만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 선수들이 그런 거 다 생각하기보다는 몸으로 익히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도 하는 거죠. 생각이 범주 밖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떨어집니다. 지금 약간 기계상의 문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네.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네. 바로 경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철권하면은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화려한 플레이를 즐기고 계시지만 네. 예전에 저 뭐 추억의 동네 오락실에서 그렇죠. 철권 저 같은 경우 철권 원도 했었고 원 때 이제 뭐 원투 뭐 이렇게 약간 하는데 뭐 사실. 방송에서 이제 거의 뭐 만담쇼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태그 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짠손 짠발 쓰면 얍삽이라고. 아, 그걸 뭐 끌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태그 크러쉬 쓰면은 대회 때 그거를 금지한 대회도 있었어요. 태그 아, 금지요? 네, 그거를 금지시켰습니다. 태그 크러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오거 잔얼이라고 이제 양잡이 있는데 그걸 잡으면 이제 확정타거든요. 아, 확정탄 잔얼 하면 이제 태그 크러쉬가 확정인데 대회 규정이 태그 크러쉬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뭐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면 해서 라운드 하나를 뺏겼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가혹했네요, 정말. 아니,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태그크러쉬를 5억원대 잔월 잡으면 추가 확정타가 태그크러쉬거든요. 블레이징 때리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해갖고 선수랑 항의를 해서 싸운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워낙 네. 이 철권이 오래 있다 보니까 원부터 시작한 뭐 몇 년입니까 이게. 그리고 뭐 가드 데미지 있는 대회도 있었어요. 가드가 하는데도 데미지가 입힌. 예, 그 저도 브루스 골라가지고. 그 게틀링만 써서 이긴 적이 있거든요. 아이, 정말. 가드로 게틀링만 식으로. 쓰면 짬바를 때렸는데 80이 달고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철권이 워낙 오래된 그 게임이다 보니까 또 네. 시리즈별로 특징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킹 오브 뭐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킹 오브 파이터즈도 뭐 금지 뭐 이런 거 있었고 무한 그렇죠. 쓰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격투 게임이 사실 뭐 그런 문화가 많죠. 네, 격투 게임 자체가 또 워낙 그 긴박하게 네.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돌아다 보니까 뭐 그런 룰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이 태켄 지금 이 버전으로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뭐 그런 수많은 그 시리즈를 거쳐서 사실 쌍카프가 우승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카프가 사실 태그 때는 캐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좀 부루한 친구였어요. 뭐 예, 정말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예, 단체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남코가 좀 손을 내밀지 않았다가 이 카프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DR 버전 5.1 버전 때 그때 이제 미스티 선수가 잘했어요. 유일하게 거의 카포로 미 선수만이 정말로 명함을 내밀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6 때는 사실 캐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스 선수가 그걸 들고 와서 팀전이긴 합니다만 우승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꼭 그때부터 이제 카포로가 좀 강하다는 인식을 받았다가 그 뒤로는 좀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팀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애매한데 개인전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상 선수가 올라온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승 경기 더욱더 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계 문제로 인해서 약간 경기가 지연되는 네.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경기가 속행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는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고요. 200만 네. 2위에게는 200만 원 그리고 3위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 4위에게는 상금이 없다는 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대 나갈 수 있는 랠리 포인트를 그렇죠. 차등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뭐 레어카드 트로피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인게임에 칭호가 붙습니다. 무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즌 1위 사실 시즌 1 칭호가 아주 예쁘지 않았어요. 더 예쁜 칭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윈디스포트 분이 더 예쁜 칭호를 준다 그랬기 때문에 시즌 1보다 더 그러니까 예쁜 뭐가 있을까 예쁜 칭호 텍스 1위 이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바닥 있잖아요. 그 테두리 테두리 아, 말씀 이거 예, 예 빨강색 아니고 물론 배지민 선수 만족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빨강색 좋아하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즌 1 때 1위는 텍스 1이라는 칭호가 나왔잖아요. 네. 시즌 2도 그냥 텍스 1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말고 텍스 2 1인가? 제가 보기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뭐 철권 패왕 뭐 오, 그런 거 있거든요. 멋있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빠르면 쾌속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데 철권 본색 아니면 뭐 간유왕 뭐 이런 거 간유왕 아니 왜 간유 좋아하니까 아 그건 좀 없어 밥 아저씨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캐릭별로 네 뭐 그런 칭호는 진짜 경기에서 대회에서 우승할 수밖에 없 우승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유왕 이런 거 저는 예전에 칭호 중에 해설자라는 게 있었는데 전 좀 좋았어요. 칭호가 해설자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이미 있어서 이제 저만 들고 다녔는데 이제 가끔 해설하고 싶은 분들이 그걸 가끔 따라하고 다니더라고요. 난 저분은 어디서 해설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약간 부심을 약간 있었군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그냥 예, 시스템적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 하라고 만든 거겠죠 뭐 만들어주신 거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아, 이제 당연히... 이미 지난 얘기인데 예전에 제 얼굴을 이제 태그 투 때 넣어주신다고 얘기를 건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캐릭으로요? 아, 아니 아이콘으로 이게 뒤에 아이콘 팀 아이콘 있잖아요. 아, 네, 네 이게 왜? 그러니까 제가 좀 개그 캐릭인데. 아 그럼요. 네, 알죠, 알죠, 알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7탄 때는 배지민 선수 고스트랑 오. 일본의 이제 노비 선수라고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들 캐릭터를 이제 넣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하라다 이제 프로듀서랑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넣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있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게임들이 네. 그 게임에서 활동 인기 있는 게임들은 그 게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프로팀이라든지 네. 프로 선수들의 어떤 뭐 팀 명칭이라든지 네. 팀의 뭐 로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게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뭐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 테켄 스트라이크도 뭐 유명한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유저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네. 그 텍스 딱 칭으로 이제 얻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선수가 원하는 거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을 한 몇 글자 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산 선수가 우승한다면 뭐 카포에라의 뭐 칭호를 자기가 좀 만들어서 네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아 물론 거고. 저희야 그냥 이렇게 뱉는 거죠. 뭐 아니야 근데 지금 저희가 뱉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도 되게 아, 근데, 많습니다. 아까 이거 칭호는 네. 뭐 저희가 아직 뭐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테두리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확실히 뭐 1위라는 이 칭호 자체가 네. 무릎 선수도 보면 텍스 1위라는 이 칭호 자체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그럼 상금뿐만 아니라 칭호까지도 드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오늘 결승전에 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상금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테켄 스트라이크에서 1위를 했다. 우승자라. 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사실 가장 괴로운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수도 없이 나오는 문자가 어떤 종류의 문자냐. 수고했다, 축하한다냐, 수고했다, 이제 다른 류의 위로류냐. 이게 수고했다. 네. 잘했어 뭐 이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잘했어 이런 거 제일 기분 나쁘게 네, 잘했어요. 잘했으면 이겼겠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네. 다음에 지금 잘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다음에 이 무대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요. 네. 올라와도 다른 선수 만나면 그게 평생 이게 낙인처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되게 힘들어요. 잘했어 그 정도면 됐지 뭐가 돼 우승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 정도급 되는 선수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2위 축하한다. 뭐 배지민 선수 4등 축하드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경기 이제 네. 속기 되네요. 저희가 갑니다.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아, 좀 늦어진 점은 양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대0 스코어고요.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체력적인 변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이 두 선수만큼은 아까 전에 이제 맵 아 무한맵 무한맵인가요? 이게 무슨 하늘에 또 장난이 이게 세이드 선수한테 좀 가는데요. 오. 이게 확률상 정말 무한맵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갑니다. 갑니다. 아 원래 되게 멋있는데요? 게임도 멋있어요. 네, 가르마를 바꾸니까 예, 그렇죠. 남자는 머리 그렇죠. 그렇죠. 아 멋있어요. 세인트 선수도 세인트 여전히. 선수도 예전에 팀원 머리보단 지금 이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니다. 두 번째 세트예요. 네. 밀치기. 팽이치기. 좋아요. 자, 가나요? 자 사실 굉장히 쉬운 네. 시간이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 이거 콤보 어려운데 늘리가 없는데 넣어요 말도 안돼 연습 빼놨어요 넣었어요 아 역시 못했어요 아 역시 못했어요 제가 너무 설레발 네. 이게 네. 정말 어려운 콤보거든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한번 네. 실패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내가 못 넣는 걸 제가 늘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갑니다 하지만 경기 1라운드 그대로 마무리다 네. 사실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네. 너무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오랜 네. 시간 쉬었기 때문에 흐름이 좀 끊어져서 세이트 선수 좀 불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없어요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시도 자체가 상당히 깔끔했고 자 다른 것도 좋았습니다 네 결과물 말해주는 거예요 네. 자 앉기 좋고요 가끔 좋습니다 불러주고 앉고 구원 자 밥한테 저게 밥이 크리에이드한테 좋습니다 팽심을 피해야 되는데 그거 피해요 자 들어갔고요 네 저기. 양자 패턴 나왔어요 네 패턴 나오죠 패턴 나왔어요 양자 패턴 패턴 나왔어요 잡기로 패턴을 네. 만드는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뭐 잡기가 패턴이야 이 선수 패턴이에요 패턴입니다 이 선수 패턴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패턴 풀어도 또 잡을 네. 거예요 오! 아우 두 번째 패턴 왔어요 뒷자락 걸렸는데 자 다시 어이구 어이구 네. 돌고요 덤블링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서커스단 오! 아 걸렸죠 약간 느리게 하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또 역전할 생각하고 있어요 하단. 선수들이 가끔 이 플레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요거 맞으면 내가 들어간다 코버시다 전딩 첫 라운드 가져갑니까 드디어 지난주에도 실수했던 기술 또 실수했어요 전딩 이렇게 살아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오늘 드디어 첫 라운드를 따냅니다 자
염차기 들어가고요. 이거 좋죠? 아, 예. 저게 원해란이라는 기술인데 막힘이 13, 아까 발동이 13이거든요. 근데 100 넘게 됩니다. 오.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칭호받는 기술이에요. 카포에라. 카포에라를 보통 이제 흔히들 카포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기서 하나 갖고 있어서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공부 어려운데요. 네. 네, 안 들어가죠. 네. 어려운데 한 순간 이제 안 들어갈 거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각이라는 게 있는데 선수들이 욕심부려요 맨날. 더 많은 네. 주기 위해서. 뭐랄까요? 혹시나 버저비터 같은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오늘 기대는.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래도 못 바꾸게끔 노릴 것 같은데 양잡으로 풀죠 이제는. 보통 풀어요. 누워요. 누워. 아, 들렸어요. 예상, 이건 예상했네요. 예상을 하고 거의 기울어져 가는데 전상현이 역전 잔한 소설로 말씀드렸거든요. 약간 긴장했어요. 너만 패턴이냐? 나도 잡기 패턴이냐? 아니 근데 이 잡기는 약간 느끼했거든요. 그렇죠. 스무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럼 하던 어? 이 콤보다 어려운 콤보인데요. 때리고요. 자 번개장타까지. 자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 2대0입니다 세트 스코어. 자 다 알아요. 그 최지 선수가 경기 내용 보면 지금 단유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단유가 크리에디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한 번 실수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 그다. 더군다나 맵까지 따라주고 있으니까 매분까지 되니까 이번엔 들어가죠. 예, 마무리됩니다. 야 이거 간유학 치고 받을 수 있겠네요. 자 3대1 자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가면서 2대0입니다 세트 스코어. 네. 앞으로 이제 3세트만 더 가져가게 되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란 게 사실 간유가 양손이나 저 해머라는 기술이요 크리에디한테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응책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랑 이제 발 두 개라는 밑단결측이라는 기술을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전상현 선수는 벽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안 풀린 느낌 받거든요. 그렇죠. 표정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근데 뭐 있어요. 사실 철권에서 맵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죠. 말도 안 되게 중요해요. 다른 게임도 뭐 전략심에서 스타 네. 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맵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사실 규정에서 맵을 랜덤으로 했던 이유가 맵이 워낙 중요해서 김현 선수 있죠. 김현 선수. 김현 선수가 무한맵을 골랐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근데 승률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지게 되면 고를 수가 있었어요 팀전에서. 그럼 김현 선수가 항상 무한맵을 골랐는데 그래서 제가 김현진 선수가 무한맵 승률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똑같은 맵만 나오니까 이게 시즌 1인지 2인지 3인지 헷갈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랜덤을 했던 건데 그런 정책에서도 지금 어쨌든 세이트 선수가 무한맵이 나와서 계속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 운이에요. 저희가 네. 어떻게 뭐 조작할 수가 없어요. 조작할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이걸 랜덤으로 해서 눈으로 보고 고르면서 연습을 했어요. 아 랜덤 이것도 그러니까 연습하니까? 눈으로 보고 고르려고. 아이고 아이고.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막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은 손보다 빠른, 네. 손은 눈보다 빠른가요? 아무튼 착시 현상 보이는 거 그거 막 책자 막 펼쳐가면서 그렇죠. 그랬거든요. 이번에 근데 병맵이에요. 네. 이번에 병맵. 이게 병맵입니다. 네.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못 이기면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초반 아이고 어구도 잡기로 그것을 네. 또 상쇄시키고요. 자, 오늘 팽이치 흥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명절들이 쳤는데 끝나서 할 수도 없고. 이건 좋죠. 벽에서 카포레가 못 눕게끔 해야 됩니다. 누우면 쿨하게 빠져야 돼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걔네에서 제가 아니에요. 걔네에서 제가 아니에요. 쿨하지 못해서. 자 이번에 흘렸어요. 자 이거 벽 부실 수가 있는 벽맵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이따 바닥에 둡니다. 아 오늘 해머 오늘 흥하네요. 이런 구치기거든요. 자 잡기. 자,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네 이건 다리 잡기였어요. 자, 한 번의 패턴, 한 번의 승부. 아, 또 봤어. 막았어. 막았습니다. 세이트 오늘 완벽합니다. 자, 일단 1라운드. 아, 자단. 알아요. 넘어지고. 알아요. 와, 와 이거 저런 커맨세스가 아니에요. 저기서 저렇게 맞으면 공중에서 맞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와, 좋은데요. 많이 안 맞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도. 그렇죠. 자. 하단. 그리고 전상현이 잘했던 게 하단 때렸던 거였거든요. 배재민은 그렇죠. 하단 안 막아서 다리 부러졌거든요. 네. 오늘 하단만 막습니다. 오늘 하단만 막아요. 최진우 자세히 보시면 연구 많이 하세요. 중요한 때 하단. 그러니까 하단을 막고 지금 기다렸다. 지금도. 자 이거 끝나죠. 보통 잘 때리면 아슬아슬하게. 네. 아 이거 좋습니다. 사카포가 나올 수 있는 시점. 아까 전에 3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런 흠이 나오는 경기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맵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맵도 모두 아니에요. 그냥 안 나오고 있어요. 밥을 공략할 수 있는 전상현이 보였던 패턴이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자 여기서 봐야죠. 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언제나 역전을 해야 했다. 아니 근데 완벽한 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세인트는 지금 전상에서 지고 나서 교육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졌던 동영상을 본 겁니다. 아마 절제에서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고화질로 하단. 자 들어올리고요. 자
이거 시간이 너무 아, 여기서 세인트 최진우가 2대 0까지 상대를 네. 몰아고 칩니다. 반면 전상현은 아까 배재민과 좀 비슷합니다. 배재민 선수가 이렇게 하면 있겠지는 안 되거든요. 확고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아 여기죠. 이 앵글 정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가 카포에라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거든요. 야 완전 이게 병맵임이에요. 잡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잡기 한번 섞어주고요. 이번 라운드 쉽게 따내고 다음 라운드 따내면 정말로 역전할 수 있는 발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즈 선수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레이디모드 끝났습니다. 좋아요. 카운터 콤보 들어가죠. 양잡 아 하나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자. 좋습니다. 움직임 좋아요. 하단 끊어주고 세인트 벽까지 몰아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때리더라도 여기가 고비거든요. 그래 잡기 이 그쵸. 자 이거 아 몰아붙였어. 이거 가져갑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저렇게 갑작스런 저런 상황에서는 벽콤보를 칠 수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뭐 네. 준비하고 있는 네.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기 네. 때문에 자단 자 가운데 안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어, 이건 이겨야 되는 거죠. 이거 그쵸. 아 이거 끝났어요. 어어 이거 어어 자 이거 자 근데 기회가 하지만 마무리 어 이거 말하기 좋았어. 큰일 날뻔했어. 전자 이제 표정 나요. 예. 이거 지면 정말로 예. 자 2대1입니다. 2대1이에요. 카운터 걸렸죠. 자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전띵 살아나게 만드는데요. 자 이번 라운드 딱 한번 기술 한번 걸리면요 보통 이제 예 끝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선수층들 때문에 선수급이기 때문에 자 레디 예 몰아붙이고 자 이거 보고 때 자 하단 구분하기 힘들죠. 어퍼 안 맞죠. 느리게 와 미동도 없죠. 양잡 그냥 풀었어요. 아 선수들이 경기력이 진짜 미치겠네요. 네. 예 하단 네 그리고 아 이건 못 맞죠. 그리고 넘었어요. 네. 아예 오! 장문 끝이 자 욕심낼 수 있는 상황 왔어요. 아! 그래도 들어가죠. 벽까지 가는 건데 그래도 자, 그래도 아직 벽 그래도 자 벽 데미지까지 안 끝나요 이 다음입니다. 바꿀지 말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 지금이에요.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자 아이고 들어왔어요. 고마워. 하나 둘 끝났습니다. 이내 독점 만드는 저 뛰쳐서요. 박수 치고 있어요. 자 혼자서 자축하고 있어요. 잘했어 하고선 스스로 셀카와 더불어서 네 오그라들게 셀축 갑니다 오 벽까지 보세요. 경쾌합니다. 벽까지 아. 하단 잘 막았어요.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자 좋죠. 이거 한 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한 방도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이 다음 싸움이거든요. 이거 패턴입니다. 패턴 아 공중에서 맞아서 그나마 다행. 잡기 이거 긴장했던 얘기예요. 네 전띠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거든요. 이번 세트 가져가서 흐름 바꿔놔야 돼요. 결국 라운드가 세트거든요. 세트 가져가야 됩니다. 세트 자 세트 가져가야 돼요. 자 느리게 잡기 체질도 긴장했네요. 체질은 긴장 얘 양잡만 누르고 있는 거야. 두 달까지 양잡만 누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아르마다 막으면 이겨요. 막았어. 세트 야 딜레이 캐치 3대0 3점을 먼저 획득하는 쪽은 바로 세인트 최진우 선수입니다. 간유가 왜 유리한지 말씀드렸던 장면이 여기입니다. 아르마다 맞고 양손을 먹어 들어가요. 야. 근데 최진우가 4강에서 그걸 안 썼어요. 이번엔 쓰네요. 근데 재진우한테 물어봤어요. 몰랐답니다. 근데 이제 연구에서 알아낸 거거든요.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자 이제 3점을 세인트 최진우 선수 먼저 획득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전팀 전상 선수는 진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꿀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지. 근데 1피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 시즌 전상에서 1피였죠. 보통 1피면 잘 안 바꿉니다. 보통은 그래요. 전 시즌에서도 네. 그랬었죠. 그리고 전 시즌에서도. 자기가 했던 그 버튼의 감촉이란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액땜한다고 좀 생각한다면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뭔가 흐름을 워낙 선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근데 위치 그대로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죠. 안 바꾸는 경우의 수는 이제 몇몇 캐릭이 있습니다. 뭐 팽이라던가 몇몇 캐릭은 이제 EP 쪽일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는데 그게 아니고선 안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3세트가 사실은 전띵 전상 선수의 기회였거든요. 아르마다가 하단 때리는 분포도가 아마 동영상을 돌려보면 좀 많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그냥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아르마다 하고 눕고 그라운드 자세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앉아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변수거든요. 아, 이제 앉아있었으니까 중단할까? 근데 중단 막아버리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맵
갑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3대 0. 현재 세인트 최준 선수 3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 도대체 이게 이게 사람이 이 게임 플레이라는 게 그 뭐 그 기술 하나 안 들어간다고 지나? 집니다. 그렇지. 철권이 그게 져요. 딱 하나 안 되는데 딱 지는 건. 그러니까 지금 아르마다 그냥 막혀서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키 하나 바꿔왔다고 경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하나 안 막아주고 하나. 날라차기 두 번. 약간 전술을 바꾸긴 했어요. 전생. 네. 잡기.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 양잡이 걸렸던 건 날라차기 깔아줬기 때문에 아마 백대시를 하다가 맞았던 걸로 예상이 되어져요. 나단. 네. 자, 감이 좋았어요. 들어가고요. 앵글 측면, 예, 네, 좀 불안하죠. 이게 좀 때리고도 안 좋다고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벽으로 몰아 갔어야 되는데요. 간유가 벽에서 좋죠. 백디시로 한번 도망가야 되는데요. 철판한타? 자, 손. 잡고 싶어. 아, 이거 노렸네요. 전자 노렸네요. 하다, 근데 이거 바로 될 것 같거든요? 자, 양, 가지고 기다렸어요. 아, 그래도 못 때렸어요. 아, 이게 기다린 거에 비해서는 네. 제대로 못 때렸어요. 네, 뭐 제대로 못 때렸어요. 자, 밤 나왔고요. 아, 자, 선생 아르마다 1타만 합니다. 아, 이제는 아, 예. 서로 뭐 심리전이 네. 당할 거 아니죠? 막 특히 하니까. 철판한테 네. 자, 한방 싸움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실수 없는 이상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의 이 매력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거 누울지, 아, 누울지 알겠는데. 아, 또 안 누웠었거든요. 그전에는. 자, 자. 이번 결승전 들어서 처음으로 첫 번째 네. 라운드로 가져갑니다. 네. 네 세트 만에 잡기 실패. 풀었다고 봐야겠죠. 실패라기보다는 하단 잘 막아요. 자단. 근데 선수들이 또 그런 거 하단 잘 막는다고 하단 안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진 거죠. 네, 보고 갑니다 이건. 아, 예, 앵글 약간 틀었죠 일부러. 좋고요. 자, 자, 에디가 체력이 넘어. 견딜 수 있을지. 에디가 체력이 넘어. 아, 때문에 지금 하단 왜 했냐면 올릴지 알 것 같아요. 바닥으로 내려 꽂았어야 됩니다. 잡기. 실수한 거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기회 왔죠. 하단 기회 왔죠. 기회 왔. 아, 바로 됐어요 이거를. 자, 일부러 바닥에 두고요. 품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날리면 손해라는 거예요. 어, 또 걸렸어요? 이건 날려야죠. 벽까지 가야죠. 벽까지 가야죠. 벽 가고 벽에서. 아우, 너무 잘 바꿨네요 세이크. 자, 레이지 모드 밥. 네. 자, 중단. 서로 맞아주고. 네. 에디로 슬라이딩. 슬라이딩. 추가 타. 다시 슬라이딩. 추가 타. 다시 슬라이딩. 아, 그렇지 않겠죠. 결과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추가타 하나 때린 게 약간 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방. 아, 그렇죠. 차라리 패턴을 그러니까 봤으면. 왜냐면 하단을 때리면 상대방이 뒤로 굴렀었기 때문에 피하, 그렇죠. 바깥에 살을 못 보거든요. 패턴을 오히려 걸었다 하면 두고. 아, 지금 저 하단을 때릴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론적입니다. 아, 좀 아쉽네요. 자, 자, 하지만 1대1이에요. 네, 1대1입니다. 자, 아, 이거는 눕는 거를 예측을 했으면 좀 빨리 했긴 했습니다만. 네, 평균타가 되진 않았고요. 아우, 카운터 걸렸죠. 좋았어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자, 이대입니다. 줘야 돼요. 줘야 자, 전기 처음으로 라운드 앞서갑니다. 네. 어, 보세요. 방금 표정이 안 좋아요. 아, 이게 방금 바라보는 좀 멋있어. 머리카락 날리는 좀 멋있었어요. 멋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 분명한 거예요. 진정한 주인공 같았어요. 네. 주인공은 보통 이럴 때 역전하죠. 그렇죠. 네. 아, 주인공이 될 주인공. 수가 있을지. 약간 단테 느낌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흘리고. 네. 너무 포장했나요? 네. 네. 갑니다. 드러퍼. 자. 오, 이건 다운 되죠. 어? 보고. 뭐 욕심을 부렸죠? 하나 맞고. 네. 한 번 더. 바꿔주고. 아, 지금 전선 선수의 최대 위기예요. 아, 말 나오자마자. 라세스 욕심. 바꿔주고. 웨이브에서 날라차기. 원사이드 하게 끝나는 데미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죠. 여기서 자, 레이지 모드 에디에요. 레이지 날라차기. 레이지 잡고. 네. 아, 루피 좋았는데요. 유효합니다. 아직 유효해요. 곧 끝났죠. 아, 비리바. 어, 근데 좋아. 에디가 지금 활약 좋습니다. 잘 버티면서 데미지 잘 넣어주고 있죠. 에디가 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만 간유가 잘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간유 키워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몸에 뭐 이렇게 빨간 붙이고 있어 서로. 네. 어, 루피! 들어왔어요! 콤보 안 돼! 어려워요! 콤보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자, 체력! 어려워. 체력이 1위, 2대로 가면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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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서 야 갑니다 가포이런 콤보. 이게 바로 공포의 네 공포의 콤보죠. 공포의 콤보죠. 공포의 아 잘 불렀어요. 네? 또 몰라요. 이런 몰라요. 이런 몰라요. 이런 모릅니다.
또 이번에는 레이징 때문에 안 바꾸고요. 이거 딜레이 없어? 사실상 딜레이 없는 기술? 자, 잘 바꿨어요. 전상현 가야 됩니다. 전상현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나단 이야 양자 배치버 세트 가져갑니다. 4대 0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세이드 최진우. 아, 4대 0인가요? 4대 0입니다. 이제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돼요. 세이드 최진우 선수는. 아, 지금 전상현이 실수한 건 실수가 아닌 실수. 무슨 실수냐면 루피를 때리고 루피를 때리는 게 가장 콤보가 많이 나는 콤보인데요. 루피와 루피를 하게 되면 몸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바닥이 두고 다음 상황 봤어야 됐는데 선수들 보러 그러니까 최대 데미지를 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데미지를 빼고 그러니까 싶은 것도 욕심이죠. 그러니까 덜 때려라. 그러니까 딜량으로 따지면 딜을 맞춰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루피를 한 번 더 안 때렸으면 끝났는데 루피를 두 번 들어가서 벽에 닿는 판정이 나빠져서 제가 홍보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오히려 한 번만 때렸으면 네. 벽에 닿지 않아서 오히려 손쉽게 그러니까 콤보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루피를 때리고 쉽게 얘기해서 양민 콤보라고 하죠. 그 쉬운 콤보를 때렸으면 끝났을 텐데 선수가 고수기 때문에 양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나왔을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초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민 콤보를 때렸어야 됩니다. 아, 근데 그거 예.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 맞붙을 때 자연체 뭐 가만히 막주라고 예. 이런 게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닙니다만. 근데 세인트 선수도 그걸 했었어요. 세인트 선수가 지금 이길 수 있었던 건 시즌 1 때 무르 선수한테 더 때리려다가 방출봉이라고 얘기했던 그 콤보를 시전합니다. 양손으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때 세인트 선수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한번 경험했어요. 네. 자. 세이트 선수는 실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팀 선수는 어쨌든 그 실수가 없기 때문에 네, 4대 0입니다. 이제 전팀이 우승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머지 세트 다 이겨야 돼요. 잡타 선수 빙의하면 됩니다. 시즌 1때 잡타 캐릭을 빙의하면 됩니다. 자, 가야 됩니다. 만화 돼요. 저희 항상 만화들이 근데 사실 만화에서밖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 그럼요. 근데 만약에 네. 이렇게 우승하잖아요. 네. 이건 전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설되는 거죠. 전설될 수 있어요. 나머지 네. 세트 다 가져가면 돼요. 반면 세인트 세준은 그런 아예 불씨를 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냥 찬물을 끼얹어야 돼. 네, 카포 전설 가는 거죠. 갑니다. 네. 맵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 카포랑 바닥이랑 땅바닥이랑 안 보이기 때문에 다리 안 보입니다. 보호색 발동했어요. 카멜레온 같은 느낌으로. 네, 보호색 발동. 자, 그렇게 맞고 시작합니다. 네. 자, 피하고요. 네. 보호색이 안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저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네. 눈이 심심해서. 네. 자. 영자. 아, 이거 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스타트 네. 최진우. 자, 벽까지 가죠. 욕심쟁이 콤보 해도 되죠. 그러니까 최진우가 지금 왜 욕심쟁이 콤보를 하냐면 답이 여유거든. 그럼요. 설마 지겠어? 조금 여유. 이게 최진우의 방침입니다. 그나마 최진우가 만약에 진다면 그 방침 때문에 네. 보호색과 발동돼서. 자. 보면 원주민들 많거든요. 아, 많아요, 많아요. 네, 친구들 카포에라 친구들. 아, 그런가? 네. 잘 안 보여요. 네. 친구리 찾기.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네. 보기 좋아요. 아, 표정 보세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합니다. 네. 자, 그렇죠. 이게 지금은 이 콤보가 정답이에요. 지금 잘 때렸어요. 지금은 예. 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아까 딱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만만치 않은 체질. 앵글 안 돌아가요. 예, 금방 맞죠. 잡기. 이거 잡기로 만회하는. 네. 근데 세인트스가 콤보를 쏴! 뭐냐! 불렀는데! 아, 세인트 이겼다 표정입니다! 보세요! 아, 이거 좀 커요! 얄미워요! 이거 좀 커요! 이거 좀 커요! 내가 이겼다! 이거 정신적 데미지까지 왔어요! 이거 정신적 데미지까지 옵니다! 못 갑니다! 아, 근데 일어날 게 아니었는데! 저 당연히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죠? 세인트! 가나요? 그거 한 번으로! 그거 한 번으로 정신적 데미지까지! 이거 마치 다 이겨놓은 거 봐, 앞에서! 네! 조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자, 이거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데미지로 아! 대기 쓰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저기 마무리 됩니다. 세인트 최진우 선수가 5대 0으로 시즌2 최종 우승자로 올라섭니다. 활짝 웃고 있어요. 아, 마지막에 와, 마지막 끝에 아. 두 번째 라운드 그 마지막 장면은 네. 아, 저 아홉 정말 예측 못했거든요. 세인트가 웃을 때 약간 좀 호탕하게 웃을 때라. 그렇죠. 약간 은큼하게 웃었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은? 그 아, 예, 약간 느낌이 안 돼. 네, 4세트, 그러니까 5세트 두 번째 라운드 때 네. 정말 호탕하게 네. 두 번째 라운드 끝나고 네. 아, 약간 좀 아, 많이 아쉽겠는데, 전 전상현. 아, 전상현. 아, 언제나 이럴 때 선수들이 느끼는 건 내가 갖고 온 걸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아, 하지만 전 전상현 선수 사실
산카포 에라가 이제 두 선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네, 시즌에 네. 미스티 선수와. 그렇죠. 미스티 선수 16강 떨어지고 네. 뭐 전팀 8강 갔을 때만 해도 아, 그래도 4강은 힘들겠지. 네. 근데 4강 갔어요. 네. 4강에서 사실은 이 전팅에게 좀 많이 그 표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제일 약체다. 네. 3강 뭐 1약체제 뭐 이런 거였는데 당당히 1위로 올라서면서 결승 진출할 이거 혹시 모른다. 네. 와, 근데 세인트 선수가 너무 준비를 잘해왔네요. 그러니까 세인트 선수가 준비를 잘해왔고 전팅 선수는 그 준비와 맵도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1경기를 이긴 선수가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데이터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뒤엎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마지막 라운드는. 그렇죠. 네. 아, 마지막 라운드까지 사실은 세인트 최준 선수가 거의 뭐 완벽한 준비. 반면에 전팀 전산 선수 자신이 어떻게 뭘 준비해왔을지도 모릅니다만. 네.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팀 전상위원 이번 시즌 2위로 당당히 올라섰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 선수 입장으로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신이 이제 입상권이라는 뭐 자아를 좀 발견했다 그래야 될까요? 예,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시즌 3 때도 또 시드도 획득이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전 시즌 우승과 준우승 차지했던 잡다 김현주 선수와 무릎 배지민 선수보다 이번 시즌만큼은 더 좋은 성적으로 올라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세인트 최진우 선수는 이번 시즌 뭐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네.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에 아, 그 실수로 인해서 그렇죠.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을 제대로 푸는 그렇죠. 그런 경기를 또 펼쳐줬네요. 그렇습니다. 또 뭐 세인 선수가 사실 결승전이 이 정도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산 선수가 콤보 실수했던 거와 세인트 선수의 패턴과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이 이렇게 뭐 노트에 적는다 그러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던 패턴이 1항이 안 되면 2항으로 넘어가고 3항이 넘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세인트 선수는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그 운도 어차피 실력이고 결국에서 그 세인트 선수가 사실은 그 평소에 뭐 16강이나 8강 이렇게 대진을 보면은 항상 뭐 웃고 네. 약간 개그스럽고 지각도 자주 하고 그쵸.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시즌 2 우승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불강력적이긴 했습니다만 기계가 멈추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선수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는 선수들이 더 좋아요. 그렇죠. 흐름을 한번 끊고 가니까. 흐름을 끊으니까. 아까 1세트 끝나고 네. 약간 저희가 쉬는 타임이 길었는데 네. 사실 저도 그걸 우려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관계자분들은 오히려 이긴 선수한테 좀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을 표하지. 진 선수들은 왜냐면 충분히 자기가 졌던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이기다 보면 이긴 거는 좀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겼을 때는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지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다행히 네. 그런 뭐 그런데 오히려 2세트 때 또 날아다니면서 네. 바로 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5대 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우승 세인트 최진 선수가 됐네요.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시상식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상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준비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태켓 스트라이크 시즌 2 시상식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켄 스트라이크 시즌 2 그 시상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상식에 앞서서 저희 연세 이재호 이사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일단 저 3등부터 시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등 잡다 김현진 선수 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이사님이 가운데 쪽으로 오시고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3등 상금입니다.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사님. 네 저희 3등 잡다 김현진 선수였고요. 네 다음 아쉽게 오늘 2등을 한 전띵 전상현 선수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2등 전띵 전상현 선수고요. 상금 네 전달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네 오늘 1등한 우리 세인트 최진우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자, 상금 저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진우 선수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고 계셔도 되는데. 아, 예.
전 시즌 3등 하셨죠? 예. 전 시즌 3등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승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일단 대획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맨날 열심히 일하시니까요. 저희 그리고 말이 이상하게 하네. 1등에서 너무 기쁘고요. 저 이번에 결승한다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원래 저는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상대편 캐릭터 잘 모르고 막 이러는데 이번에 진짜 캐릭터 연습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참 좋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오늘 솔직히 결승을 진출할 걸 좀 예상하셨나요? 제가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신은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경기력 되게 좋으셨는데 겸손하시네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1등 상금 어디에 쓰실 건가요? 어떻게 쓰실지 좀 궁금한데요. 저 방세 내고 뭐 저 개인 부채 해결하고 이러고 하다 보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도 안 남나요? 아니요, 많이는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삶의 안정을 찾아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또 나오셔야겠네요. 예, 시드 있잖아요, 좀. 오늘 기분 좋게 1등 하셨는데 뭐 하실 건가요? 끝나고? 끝나고 그냥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홍대로 라면 먹으러 가려고. 홍대로 라면? 예. 마지막까지 시즌2 저희 스테킨 스트라이크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게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권이란 게 뭐 진입 장벽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대1 대전 게임이니까 어려워도 이제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서 그다음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게임을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떨려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우시는 줄 알았어요. 울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오늘 이렇게 아쉽게도 이렇게 세인트 최진 선수의 1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상식 간단하게 뭐 치러봤는데 네. 가장 이래도 뭐 재밌는 점은 1등 우승했는데 그다음 뭐 할 거냐? 홍대 가서 라면 먹겠다. 아, 배고픈 느낌 나 헝그리한데요? 일단 세이투스가 이미지가 워낙 헝그리하다 보니까 네. 외모가 약간 약간 가난한 뽀송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원래 실상은 헝그리까지는 아닌데 럭셔리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뭐 확실히 좀 많이 기쁜 것 같아요. 저렇게 활짝 웃음 띈 얼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뭐 기쁠 선수가. 수밖에 없죠. 일단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플랜에 대한 기쁨? 요런 거의 기쁨, 뭐 그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준비해 온 대로 네. 그대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상희 선수가 조금 더 만약에 노력을 해서 좀 명승가, 물론 이것도 명승부긴 하지만 스코어상의 명승부였다면 아마 그런 좀 상대 내 앞에 있는 어떤 산을 넘었다 약간 요런 느낌일 텐데 사실 전 선수가 오늘 플랜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기념 사진 네, 뭐 촬영을 기념.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 네. 누가 보면 뭐 재수가 이렇게 그 막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감옥들 그런 느낌이지만 아닙니다. 네, 아니죠. 자, 이렇게 상금 400만 원, 2등 상금 200만 원, 3등 상금 100만 원 이렇게 네. 각자 발레는 들고 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 특히 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위에 좀 아쉬운 네. 어떻게 보면 울분의 3위였는데 이번 시즌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얻었네요. 그렇죠. 역시 이런 게 최진 선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웃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단연간 봤는데 저게 방송용 웃음이거든요. 네네네. 네, 진짜 기쁠 때 저렇게 안 웃습니다, 선수가. 아 근데 정말 유쾌한 선수라서 네. 저도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네. 세인트 네. 선수가 정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헛소리 좀 많이 하거든요.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가끔 이제 그러니까 게임은 정말 잘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가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번 결승전에도 준비할 때
세이지 선수가 이제 끝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카지 한다 그랬었어요 저한테 카지하랑 뭐 잭 같은 거 하겠다고 제가 상금도 있고 그런데 네. 후회하지 않겠냐 그러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밥이랑 간주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후회할까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카지아 막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케이드 아, 게임장에서. 정말 안 하기 다행이네요. 그 카지아 보여주겠다고 전설 선수 잡을 수 있다고. 그 제가 결승인데 만약에 그 한 판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라운드 하나 때문에 진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예, 지금 결승하고 저 설마 카지아 하나 했는데 하진 않았고요. 네. 다행히 뭐 이번 시즌 이렇게 해서 네. 1위 최진우 선수, 체인스 최진우 2위 전팀 전상현 3위 JDCR 김현진 선수로 입상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번 시즌 사실 뭐 시즌 1만큼이나 정말 재밌는 경기 무엇보다도 가장 시즌 1과 다른 점은 새로운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 뭐 폴이라든지 네. 왕이라든지 재밌는 캐릭터 정말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또 8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네. 또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시즌 3 다음 시즌 바로 참가 예선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최진우 선수가 올라가 있는 네. 그 자리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선전에서만큼은 그 어떤 자격이나 그런 거 없이 동등하게 네. 모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 예선 모두 다 많이 참가하셔서 이번 테켄 슬래그 시즌 3 무대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최진우 선수가 시즌 2 우승자로 올라섰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만 시즌 3에서 또 새로운 우승자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대 세인트 최진우 선수의 시대가 열리게 될지 다음 시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당국 김우진으로 도움 말씀해 님 박형규 해설이었습니다. 시즌 2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